안녕하세요. 웹데이터 수집의 기술 동영상 강의입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한 김경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1장 2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import.io를 사용해서 웹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import.io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웹 스크래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서비스입니다.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웹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소스코드도 작성을 하고 몇 가지 설정도 해주고 손이 몇 번 더 갔죠. 그런데 import.io는 이런 작업들을 몇 가지 자동화를 시켜놔서 비교적 마우스 클릭만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놓은 서비스입니다. 사이트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import.io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스크래핑 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mport.io import.io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오른쪽 상단에 사인업을 누르시면 되죠. 사인업을 누르면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 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first name, last name 넣으시면 되죠. 경록. 그다음에 last name 김. 그 다음에 뭐 회사 경로 게임 뷰티풀 프로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은 제가 여기 가입하려고 새로 만든 이메일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를 넣으라고 하네요. 어딨지? 코리아. 코리아가 네 여기 있네요. 82번. 그다음에 폰 넘버. 네, 어차피 제 폰 넘버는 인터넷상에 있기 때문에 네 핸드폰 번호를 넣고 네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회원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읽어보니까 이메일 일로 보냈대요. 이메일에서 뭐 확인 버튼을 누르라고 하네요. 그 이메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import.io에서 이메일이 와 있네요. 컨펌을 눌러보겠습니다. 컨펌. Hi, thanks so much. 뭐 해서 confirm 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이메일 정보 인증이 인증 내용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네 여기 넘어가서 인증을 하고 있네요. 네 이메일이 인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흠. 근데 이게 Trial expires in 7 days. 네, 7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유료인데요. 7일 동안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7일에 한 번씩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서 여기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싶은 사이트의 주소를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교재에는 다음 금융으로 했네요. 다음 금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 네, 삼성전자 그냥 모두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단에 URL이 나오죠.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Ctrl C 그리고 import.io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래서 get your data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떤 프로세싱 하는 화면이 쭉 나오죠. 이 해외에 있는 서비스라 약간 느린 것 같네요. 웹페이지를 로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한 번만 로딩 해놓으면 나중에는 얘가 자동으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여기 나오는 거는 도움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next, next. 네. 도움말을 뭐 이렇게 사이트 주소를 넣고 그다음에 edit 가가지고 어디 뽑을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어떤 칼럼들 이렇게 더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뭐 데이터 넣었다, 칼럼도 지웠다 할 수 있다. 칼럼 추가하려면 상단에 add 칼럼을 눌러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지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면 선택이 된 거죠. Next. 요거는 오버뷰, 미리 보기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드밴스드, 이건 고급 기능. 그 다음에 저장하려면 우측 상단에 세이브 눌러라. 요거 튜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동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올지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거래량하고 거래량하고 저가를 출력을 하는 걸 했었네요. 하나씩 해볼까요? 여기서 맨 먼저 제목이 될 만한 걸 이렇게 클릭을 먼저 해줍니다. 거래량. 그다음에 거래량하고 저가를 했네요. 시가를 했네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선택이 잘 안 됐군요. 다시 딜리트 누르고 이쪽에서 거래량, 그 다음에 시가. 일단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시가. 추가가 안 되네요. 지우고 이렇게 다 지우고요. 일단 전부 다 지워보겠습니다. 딜리트 컬럼을 전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타이틀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타이틀 제목만 좀 지정을 해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 클릭하시고 네, 그 다음에 시가. 그래서 내가 이 거래량하고 시가라는 두 가지 정보를 뽑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컬럼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값을 추출을 해야 되겠죠? 상단에 add column. 얘를 누르고 일단 value.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거래량, 시가 어떤 제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량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거래량, 그 다음에 시가에 해당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상단에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세이브. 네, 요거는 이메일로 추출을 할 때마다 데이터 보내줄 거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요 스킵을 해보겠습니다. 스킵하고, 그리고 이걸 익스트랙터라고 해요.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는 한 개의 항목이다. 그래서 익스트랙터라고 이름을 붙여놨네요. 여기 뉴 익스트랙터라고 나오죠. 이거를 뭐 다음 파이낸스 삼성 이런 식으로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해도 요거는 어떻게 정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만 정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스케줄드 투 런이 있네요. 데일리 매일 할 거냐 뭐 이건 뭐 시간 단위네요. 시간 단위로 할 거냐 이건 뭐한 주에 한번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데일리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데일리 하고 세이브 앤런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익스트랙터를 만들죠. 하나를 이렇게 추출할 수 있도록 어떤 스케줄도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범위도 서버에다가 등록을 하고 실제로 추출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Your extractor is ready to run. 그래서 실행할 준비가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실행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아까 여기 돌아가는 거 보였죠? 그리고 지금은 finished,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제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리설츠 결과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화면이 그런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엑셀도 있고 CSV도 있고 JSON도 있습니다. 이 중에 셋 중에서 원하는 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엑셀로 한번 받아볼까요? CSV나 엑셀이나 둘다 비슷한데요. 일단 엑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누르면 이렇게 얘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데이터가 추출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서 거래량은 이렇게, 시가는 이렇게. 이렇게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데일리로 만약에 실행을 한다고 하면은 매일 이 사이트에서 이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한 번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던가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것도 한번 받아볼까요? CSV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엑셀에서 열수 있습니다. CSV는 이렇게. 네, 이것도 내용이 크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JSON도 한번 받아볼까요? 이쪽에. 그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할 때는 이 JSON 형식이 굉장히 다루기가 좋습니다. 사람 눈에 볼 때는 엑셀로 보는 게 편한데,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때는 JSON 형식이 굉장히 편합니다. JSON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이렇게 실행 결과랑 데이터 이렇게 들어있네요. 시가는 얼마고 거래량은 얼마다. 이쪽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수집한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불러오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